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제도에 온 김에 예. 지금 거제도 지금 부산 쪽 방면으로 예. 쭉 거가대교 쪽이죠. 예. 저기 거가대교 보이시죠? 거가대교 쪽으로 한번 리뷰를 전원주택 단지를 여러 군데를 지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오늘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예. 바다가 파랗게 보이고 이제 산들도 이제 예. 녹음이 피기 시작하죠. 이제 새 잎이 나오면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야산들도 이제 옷을 제대로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바닷가 쪽은 진짜 비쌉니다. 예, 여기 부산에서 이제 가깝죠. 여기 올라오면은 거제도 쪽에 장목면 쪽으로 올라오면은 저기 거가대교 침매 터널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고 저 앞에 보이는 섬이 그 이수도입니다. 이수도. 이수도인데 이수도는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조금만 들어가면은 10분 정도 들어가면은 저 안에서 식당하고 민박을 같이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점심, 저녁, 숙박, 다음날 아침까지 주거든요. 그래 주로 이제 동창회 하시는 분들이 예, 바닷바람 쐬러 저기 이수도 쪽으로 예, 단체 여행을 예, 힐링하러 가십니다. 근데 저희 가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음식은 다 주는데 술은 안 팝니다. 민박이라서. 그래서 먹을 술은 아이스박스에 꼭 챙겨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은 제가 이수도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주소가 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예, 외포리인데 외포항에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는 쪽에 여기도 예, 전원주택 단지가 크지는 않지만은 한 10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는 바다가 바로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예, 잘 보이시죠? 바다가 조망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수도도 같이 보입니다. 예, 저렇게 보이고 저 뒤에 이제 거가대교도 이렇게 보입니다. 당겨 볼까요? 어유, 예, 거가대교도 이렇게 보이고 저게 이수도입니다. 이수도. 이수도가 이렇게 좀 나지막한 섬입니다. 여기가 타운하우스 입구인데 예, 예전에는 여기 외국인들 조선소에 오는 저 감독관들 선주들 이런 사람들 예, 장기 임대를 한 그런 예, 하우스라고 하네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다 전망이 여기 야산 쪽이 높아 가지고 바다 전망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이제 아래쪽인데 예, 아래쪽 맨 아래쪽에 밑에 있는 집도 이렇게 바다 전망이 잘 되네요. 예, 조망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 가격이 바다 보이는 쪽은 거의 뭐 평당 400 그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예, 바다 뷰 보이는 데는 전망 안 좋은 데하고 하는 땅값 차이, 예. 전원주택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요쪽에서 지금 이제 이쪽이 동쪽으로 보고 있죠. 예. 이 동쪽 바다입니다. 지금, 저 멀리 보시면은 지금 가덕도가 보이네요. 예. 가덕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한번 당겨볼까요? 예. 저 멀리 있는 게 지금 가덕도. 예. 가덕도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예, 이게 어선들도 지나가고 조금 지중해 예, 이태리 그런 해안가 휴양지 같은 예,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예, 여기도 집들은 다 이렇게 예, 똑같이 타운하우스 그냥 철골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예,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똑같이 지어져 있고 방향은 약간 동향, 완전히 동향이죠. 예, 동향집입니다. 여기 빈집들이 지금 많은 게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살다가 이제 장기 임대죠. 보통 뭐 배 하나 지으면 2년, 3년 걸리니까 그때 이제 감독관들이 여기 숙소로 이용했던 곳인데 지금 집들이 주말인데도 오늘 예, 빈집이 많네요. 예, 차는 한 대여섯 네다섯 대 정도 보이고 한 절반 정도는 예,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은 이렇게 타운하우스로 할 게 아니고 펜션이나 지금 바닷가 쪽에 여기 펜션 엄청 많거든요. 예, 펜션이나 저 뭐냐 뭐 주택 공유주택이라고 합니까? 예, 에어비앤비에 예약을 해 가지고 일반 가정집을 이제 펜션처럼 이렇게 빌려주는 예, 그런 거를 하면 나을까 싶은데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평당 400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뭐 주말에 잠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한 2박 정도 돌리고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주택을 뭐 5억씩 6억씩 주고 사 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땅값만 좀 싸다면은 이 집값이 싸다면은 그렇게 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돌리는 것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또 노후의 재테크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은 예, 정원을 짠 뒤로 잘 가꿔놨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레방아를 만들어놨는데 저 뒤에가 항아리 단지 뚜껑을 자꾸 때리네요. 무슨 소린가 해서 와봤는데 톡톡 소리가 나서 와보니까 이렇게 물레방아를 만들어 놨네요. 집들이 지은 집 보니까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테라스에 보면은 이렇게 녹이 막 서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바닷가는 오래 안 되더라도 이 바닷가 해풍이 소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식 스테인레스도 오래되면 부식이 됩니다. 예, 지금 저기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해놨는데도 녹이 이렇게 심하게 생깁니다. 예, 바닷가에 안 좋은 점이 이제 이런 거죠. 네, 요 앞쪽 집들이 바다 전망이 잘 되네요. 예, 이렇게 훤히 예, 앞에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잘 보입니다. 예, 여기 집들은 지금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살고 있고 빈집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집은 풀 관리가 안 돼 있고 사람이 한참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정원이 지금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 거제 외풀이 지금 이수도가 보이는 예, 타운하우스에 오늘 간단하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예, 전망은 참 좋은데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